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 그죠?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 그죠?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넣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드시 입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럼 과거 소매치기로 활동 당시엔 주로 소매치기로 어디서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피고인. 백화점이나 호텔 사우나, 은행, 뭐 그런 데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백화점이나 호텔 사우나, 은행, 뭐 그런 데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백화점이나 호텔 사우나, 은행, 뭐 그런 데서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서울역 화장실보다는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돈이 되는 곳에서 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매치기 활동 당시에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답하세요, 피고인. 그렇다면 과거에 소매치기 활동 당시에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답하세요, 피고인. 그렇다면 과거에 소매치기 활동 당시에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대답하세요, 피고인. 오른손 왜 다쳤습니까? 대답하세요. 이번에 출소하고는 아빠 오니까 똥 넣어줘.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소미야.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 생일엔 같이 있어주기 약속.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 그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소미야.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 생일엔 같이 있어주기 약속.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 그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소미야.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 생일엔 같이 있어주기 약속. 그래서 제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대체 뭘 인정하죠? 내가 안 했는데 대체 뭘 인정하죠?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해요. 나한테 약속했었잖아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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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날 그 서울역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 그 서울역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 그 서울역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죠.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죠.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죠. 네. 그래서 증인은 혼자 소변을 보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증인은 혼자 소변을 보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증인은 혼자 소변을 보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증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붙잡았다는 거고요. 네. 증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붙잡았다는 거고요. 네. 증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붙잡았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왜 못 느낍니까? 지금은 왜 못 느낍니까? 지금은 왜 못 느낍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이래도 됩니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이래도 됩니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이래도 됩니까? 뭘 확인해? 저 사람 소매치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확인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뭘 확인해? 저 사람 소매치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확인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뭘 확인해? 저 사람 소매치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확인해!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피고인이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고인이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고인이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끝까지 안 보시고요? 내가 보는 게 싫을 거야. 왜 끝까지 안 보시고요? 내가 보는 게 싫을 거야. 왜 끝까지 안 보시고요? 내가 보는 게 싫을 거야. 저 친구답네요. 기억나시죠? 그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불러주는 데가 없었나 봅니다. 저 친구답네요. 기억나시죠? 그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불러주는 데가 없었나 봅니다. 저 친구답네요. 기억나시죠? 그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불러주는 데가 없었나 봅니다. 자네, 저 친구 어디 있나 좀 알아보게. 설마 데려오시게요? 자네, 저 친구 어디 있나 좀 알아보게. 설마 데려오시게요? 자네, 저 친구 어디 있나 좀 알아보게. 설마 데려오시게요? 자넨 저 친구 오랜다고 올 것 같나? 근데 왜... 가자고. 자넨 저 친구 오랜다고 올 것 같나? 근데 왜... 가자고. 자넨 저 친구 오랜다고 올 것 같나? 근데 왜... 가자고. 누가 의심받을 짓을 하래? 누가 의심받을 짓을 하래? 누가 의심받을 짓을 하래? 난 평생 오해 살 짓 안 할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아니요. 난 평생 오해 살 짓 안 할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아니요. 난 평생 오해 살 짓 안 할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말입니다. 만장일치로 맺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맺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맺은 결론은 아, 정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뭘 축하한다는 겁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다섯 배면? 45,800원. 하루 8시간입니까? 36만 6,400원. 36일이면? 1,319만 400원. 그럼 마지막으로 소미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 1,320원! 그럼 소미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다섯 배면? 45,800원. 하루 8시간입니까? 36만 6,400원. 36일이면? 1,319만 400원. 그럼 마지막으로 소미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 1,320원! 그럼 소미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다섯 배면? 45,800원. 하루 8시간입니까? 36만 6,400원. 36일이면? 1,319만 400원. 그럼 마지막으로 소미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 1,320원! 그럼 소미 슬슬 배가 고프다. 슬슬 배가 고프다. 슬슬 배가 고프다. 배고프지? 뭐 먹으러 갈까? 배고프지? 뭐 먹으러 갈까? 배고프지? 뭐 먹으러 갈까?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해요? 좋아해도 제가 그걸 왜 갑니까?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왜 그래? 삼겹살 갑시다. 좋아해도 제가 그걸 왜 갑니까?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왜 그래? 삼겹살 갑시다. 좋아해도 제가 그걸 왜 갑니까?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왜 그래? 삼겹살 갑시다. 근데 질문이 조금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이 조금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이 조금 유치한 거 아닙니까? 소미야, 엄마랑 아빠 알아보겠어? 소미야, 엄마랑 아빠 알아보겠어? 소미야, 엄마랑 아빠 알아보겠어?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정들자 이별이네요. 그러게요. 정들자 이별이네요. 그러게요. 정들자 이별이네요. 그러게요. 바쁠 때 오셔서 일만 하고 가시네요. 바쁠 때 오셔서 일만 하고 가시네요. 바쁠 때 오셔서 일만 하고 가시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두달 동안 고생했다. 이건 15 기념품. 두달 동안 고생했다. 이건 15 기념품. 두달 동안 고생했다. 이건 15 기념품.